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기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의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다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풍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친구들을 초대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12절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이래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 혼인을 잔치를 할 때 수수께끼를 풀면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지만 만약에 그것을 능히 풀지 못하면 도리어 거꾸로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삼손에게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30명에 대한 것, 그리고 그 30명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수수께끼를 냈으나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내어주어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혼인 예식과 옷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혼인 예식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혼인잔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혼인잔치가 이래 동안, 7일 동안 있다는 거예요. 자, 7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7일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 7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곱이 아내를 맞이한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달라고 할 때 창세기 29장 27절 28절,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헬을 얻고자 일을 하였는데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레아를 라반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레아와 동침한 후에 화를 내니까 한 말이에요. 네가 7년 동안을 또 나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또 아내를 줄 것이다. 7일은 레아를 얻는 동안에 또한 라헬을 얻는 동안에 일한 날짜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년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라반을 섬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을 일하는데 한 아내를 위해서 7년씩 봉사를 했습니다. 이 혼인 예식이 7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할과 레아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을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은 라헬이에요. 사랑을 입지 못한 자는 레아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입지 못한 자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되어지고 사랑을 입은 자는 그 후에 아내가 되어집니다. 아내를 얻고자 7년을 동일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이야기. 야곱이 아내를 얻는데 자기의 수고를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5절에 빛이 비친 이야기를 합니다. 참빛이 무엇이고 참빛이 아닌 것을 무엇인지 말하면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함에 빛을 사랑하지 아니한 말씀을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인데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어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해준 거예요. 율법을 주었을 때 율법을 통해서 두 나라에 속한 자가 다르고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했지만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다른 것 또 말씀이 하나님이 빛으로 주는 생명의 말씀과 그렇지 아니한 말씀이 다른 것을 말해준 거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누룩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이 되어져서 오히려 무교병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 무교병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유교병이 되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교병은 온전히 주신 율법을 지킬 때에 무교병이 되어지는데 그 무교병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룩이 들어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깨달음으로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더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종교 행위는 계속 이어져 왔고 너무나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정 참 빛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은 영접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7일의 대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신부를 맞이하여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 7일의 진리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에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삼손의 혼인 예식에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혼인 예식을 우리가 비유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 이제 혼인예식을 준비하고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혼인예식에 다 청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무슨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청함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거리에 나아가서 너희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해라. 유대인이 초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대를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만난 대로 청하는 게 바로 이 블레셋 여인에게 삼손이 찾아가서 그 여인과 혼인하려고 하는 이유인 거라는 거죠. 그 블레셋 여인에게 찾아간 것과 같이 내 거리에 나가서 오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 예수님과의 우리 혼인 예식에는 반드시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 30명의 혼인 예식에 참여할 자를 다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초대한 자들에게 이제 옷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옷을 주어야 하는데 이 옷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그 청함을 받은 증거가 예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자,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이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줍니다. 수수께끼가 어떤 수수께끼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는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과 이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먹는 자, 그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말해요. 사자, 사자가 삼켜 먹고 움켜쥐고 빼앗고 물어뜯는 거 사자. 이것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예요. 그 삼키려고 하는 그 사자, 그는 택한 자일지라도 삼키려고 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 사자는 삼키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자, 먹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강한 자, 먹는 자, 그를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진멸하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자, 강한 자에게서부터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왔다. 그러면 먹는 자, 강한 자는 사자요. 거기서부터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자, 강한 자가 사단이고 죽음의 권세라면 거기서 꿀이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주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먹으려고 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생명의 떡인 복음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강한 자였지만 그 강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지만 그 강한 사단을 사단 마귀를 진멸해 버리고 나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에게서부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나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강한 자에게서부터 단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어떤 법이에요? 우리를 죽이고자 준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은혜에 이르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이 말씀은 율법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죽음에 두려워 떨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는 사랑의 법인 거예요. 죄를 깨달음으로써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실제로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말미암아 내 친족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함께 사랑함을 얻는 사랑의 관계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를 얻게 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이방 민족들이 참 신은 참 구원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너희만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만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다 죄 가운데 놓이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노릇 타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지셨다는 요 진리의 말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안다면 내가 너에게 배옷과 그 다음에 예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배옷은 무슨 말이에요? 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고 나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배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배옷을 입어요? 세마포 배옷을 입어요. 배옷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누렇고 두꺼운 배옷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아주 곱게 짠 세마포 배옷이 있어요. 주님이 배옷을 주실 때는 회개한 심령에게 세마포 배옷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배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져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치를 수 있는 예복이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청함을 받을 때는 청함을 받은 것에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 이것은 바로 이 수수께끼를 풀 때에 주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자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자, 13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이 말씀을 예수님도 오셔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혼인 예식에 들어왔을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여?
사환에게 말하여서 13절 말씀 그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혼인예식에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혼인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언제 동안? 7일 동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청함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예식이 이제 치러지기 위해서 7일이라는 기간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7일 동안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7일 동안 맞이하는 그 일을 위해서 행할 동안에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7일이 그럼 언제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하세요?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단 한 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 영접했다고 금방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자 영접은 했지만 그 다음에는 알아가야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율법 앞에 말씀 앞에 계속 서게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달고 보니까 아 이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는데 율법이 있고 나니까 죄가 되더라. 죄가 더욱더 죄가 될수록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것을 깨달아 알아지면서 입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수수께끼를 푸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율법을 받은 자가 풀 수 있는 자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풀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하나님을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자 할 때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결단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것.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살펴보고 죄를 씻어내야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다 죽어지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어진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리스도 옷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단번에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번에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또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옷이 어떻게 된 자예요? 벗겨진 자예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 옷을 입지만 그 옷을 계속 내가 입기 위해서는 겸손의 허리띠를 묶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7일 동안의 그 예복을 잘 입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허리띠를 묶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면서 이 땅을 사는 이 땅의 삶이 7일의 삶인 거예요. 그 7일의 삶이 내 안에 있는 빛이 들어왔으면 어둠을 내쫓아야 되고 세상의 지식이 떠나가야 되고 세상의 방법이 떠나가야 되고 내 안에 잘못 받아진 말씀들이 있으면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의 씨가 온전히 뿌려질 수 있는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씨가 뿌려지니 거기서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도 될 수 있고 달도 될 수 있고 하늘에 궁창이 되는 별도 될 수 있고 사람마다 주님이 그 연안과 시기와 계절을 따라서 그와 같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빛을 비추는 자가 그와 같이 빛을 비출 때에 시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유월절로부터 어디까지? 완전히 장막절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계속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그 연안과 그 계절이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추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이루어지고 장막절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7일 동안의 신부월을 맞이하는 혼인예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혼인예식을 7일 치르고 난 다음에 합방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삼손이 행한 7일 동안에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가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늘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함,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율법 앞에 날마다 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잘 깨달아 알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혼인예식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준비되어지는 7일의 삶을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주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율법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어떤 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마음인지 잘못된 삶의 행보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율법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셔서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죄와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고 두려운 것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본 자가 되어지니 달콤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주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완악한 심령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오직 겸손하게 낮아져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그 크심과 놀라우신 것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죄사함을 얻은 자의 축복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고 꿀이 되어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